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참 훌륭한 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마다할 게 없죠. 다만 어린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었다. 한 서너 군데에 입시 조건이 갖춰진 것을 물색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네이버 측과 협조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죠. 내부에서 종단 관련된 공문을 보냈을 때그 내용에 회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중단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용인이 사실 SK 하이닉스나 또 용인 플랫폼 시티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우리 용인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이렇게 이치 같은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 일몰을 1년여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을 568억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보상비만 2023년까지 4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당장 급한 게 지금 3개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까지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요. 그동안에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3개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500억 정도를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재정사업이라고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올리면 한 3, 4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관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분들의 생각을 100% 저는 수용을 해요. 거기 몇 대에 걸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엄청난 큰 충격 아니겠어요? 그분들 불만을 최대한 수용해서 해결해 드려야 된다. 그분들은 예를 들면 그 마을을 빼고 부품 업체를 좀 다른 데로 내보내면 안 되냐? 우리가 다른 건다 양보할 수 있어도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명품 공장을 만드는 데 유예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세요. 굳이 그걸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주거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네이버 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다가 잘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아직은 네이버 측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무자들의 소통을 들어보면 다른 지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도 몇 군데 한 3, 4개소의 지역을 선정해서 실무자끼리 지금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